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차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몇 차례 해보니까 클락션이 아주 제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의가 되어지면 또 같은 생각이면 클락션을 길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월면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의원 두 분 오셨습니다. 김인영 도의원님 그리고 허원 도의원님 무대로 보시고요. 또 시의회에서 김하식 시의원님과 조인희 시의원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네 분 모셔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는 마음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렷 정례.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이런 소통이 아닐 텐데 좀 낯설기도 하고 멋쩍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는 순서는 우리 김인영 도의원님 그리고 허원 도의원님 그 다음에 김하식 시의원님 조인희 시의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인영 도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를 마련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민과의 대화를 준비해 주신 장상엽 위원장님, 이장단 회장님, 모든 단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의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큰 사업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이 할 수 있는 것, 대월 초등학교 체육관, 실내 체육관을 시장님이 예산도 같이 포함해 주셔서 실내 체육관을 지었고요. 그리고 부필리 하수종말 처리장, 거기도 교부금으로 15억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목적 회관을 여기 단체장님이나 많은 분이 말씀해 주셔서 예산 3억 원을 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3억 원으로 예산을 받아왔더니 도의원이 받아왔더니 국회의원이 받아왔다고 언론에 내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역 발전하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저기 허은원 의원님 계시고 시장님, 김하식 의원님, 조인희 의원님, 정종철 의장님도 계신데 대월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허원도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원도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대월에서 열린 소통 코너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엄태준 시장님이 이거 주제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대월 면회 기관장님들 다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회에서 김인영 의원님과 같이 이천시의 발전과 우리 대월의 발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데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주로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반갑고 내년 며칠 안 있으면 설날입니다. 설날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하식 시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하식 시의원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스마트벨트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지속적인 건의와 또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 역시 함께 해제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 질의 때 제가 대월면 도시계획 도로와 대월면 그 삼거리에 우회도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주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감사드리고 지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셨지만 주차장을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역시 우회도로가 옆에 보시면 있지만 저 우회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교량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대월 단체장님들과 함께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보셨고 또 이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며칠 이제 남지만은 설 명절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인희 시의원님 예, 시작할 때 클락션 한번 눌러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인희 시의원입니다. 여기 오니 오늘 정말 이 자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정말 저도 뜻깊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로 정말 힘드신 거 알고 또 시장님이 이렇게 또 주차장도 이렇게 크게 또 해주셨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또 같이 더 가깝게 보내시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정말 저희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 시장님이 이제 우리 이천 시민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할까 정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고요. 저희 이 대월면에 아까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김하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저희 도의원님, 시의원님 함께 지원하고 또 우리 대월면민 여러분들의 속속히 작은 것부터 정말 챙길 줄 아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다고 우리 여기 대월면민들께 약속드리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의원 되겠습니다. 새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분의 그 말씀 들었으니까요. 예, 무대를 내려가셔야 됩니다. 예, 내려가실 때 다치지 않고 잘 내려가시라고 클락션 부탁드리면서 네 분 예, 배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그 저희들보다도 더 예, 우리 그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예,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시는 우리 그 대월면의 리더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이장단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인재 협의회장님 그리고 대월면의 어르신들 대표하시는 김청 노인회장님 그리고 대월면 발전협의회를 맡고 계시는 박관우 협의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마을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곽영진 협의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장단 협의회장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시도위원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2월 저희 대월면의 수건 사업이었던 대월면 다목적한 건립을 위한 3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경기도에서 배정되어 저희 대월면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애써주신 엄태준 시장님과 경기도의회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즘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힘든 시간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소중한 가족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따뜻한 마음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박수가 박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저기 우리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김청 노인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청 대월면 안녕하십니까. 대월면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김청입니다. 제가 여기 올리니까 정말 떨리네요. 높아서 그런지. 하여간 시장님 우리 대월면을 찾아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이때 아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신데 오늘이 입춘입니다. 마침내 입춘이면 봄이 온 건데 또 명절도 며칠 안 남았고
또 코로나도 아마 명절 지내면 없어질 걸로 내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놈들이 제 아무리 해도 우리 애쓰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원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없어질 걸로 아주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명절 잘 쉬시고 또 아주 건강하게 사실 되잖아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그 박관우 발전협의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물림 발전협의회장 박관우입니다. 아, 오늘이 그 봄을 시작하는 입춘날인데, 그 우리가 어떤 그 입춘날에 그 시장님이 그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칠 전 SK하이닉스 M16 반도체 공장이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 우리 이천도 스마트 반도체 별도로 지정된 만큼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 이천은 그 엄태준 시장님과 더불어 한진도 문화, 경제, 교육이 발전한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대월도 장상혁 면장과 더불어 전 면민이 합심하여 시장님의 어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시장님 방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곽영진 새마을협의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여기에 서 있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시장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먼저 인사드리고요. 앞전에 우리 이장관 협의장님이 한번 인사 먼저 드렸는데요. 우리 대월면에 아주 큰 이 다목적 회관이 건립이게 되게 되어서 새마을협의장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건립이 돼서 우리 대월면에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 새마을에서 제공하는 무반점 봉사라든가 이런 어려운 가정에 전달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 건립을 해주신 우리 그 도의원님이나 우리 시의원님, 우리 시장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 대월면에서 우리 그 주민분들을 위해서 주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네 분의 말씀 들었고요. 예, 이제 박수로서 배웅해 드리고 또 저도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큰 박수로 예,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대에서 여러분들 뵌 지가 정말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하고 2018년 7월 1일 날 취임했으니까 지금 2년 반이 넘었고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2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2019년도 9월 15일 날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장원 복숭아 축제를 취소하면서 인사를 정식으로 드린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 14개월 정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대에서 인사를 드렸고 그 나머지 기간 예, 한 15개월 정도는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무대 차량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동차 극장 방식으로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들도 마음이 좋으시다면 클락션 한번 눌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우리 박관우 발전협의회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이천의 최근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 확정 소식입니다. 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천이 정말 전국에서도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여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이천에 와서 기업하고 싶어 합니다. 교통이 너무나 편하니까. 그런데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천에서 기업을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제약이 없을까 따져보면 예, 법률상 제약이 너무나 많아서 이천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천 지역입니다. 그러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인데 지난해 12월 22일 날 대한민국 정부 국무회의 때 통과시켜서 12월 30일 날 마침내 확정 고시된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르면 그 수도권 정비 계획은 2021년 올해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 정비와 관련된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 이 수도권을 과밀 억대 권역, 그리고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으로 나눠서 정말 다른 지역들은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동력들을 부여하면서 우리 자연 보전 권역만은 상수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2중, 3중의 각종 규제들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천이 옆 동네 여주, 양평, 좌평과 함께 전체가 다 자연 보전 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기업들이 기업을 하고 싶어도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에 와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이 잘 나가게 되면 더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업은 이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기업이 이천을 떠나면 우리 이천에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기업을 따라서 이사를 가면 우리 이천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또 그 기업을 쫓아서 따라가지 못하면 실업자가 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이천의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이천이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먹는 상수원을 맑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국가인데 SK하이닉스와 삼성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부분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리고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곳이 바로 이천인데 우리 이천에서 이렇게 기업하기 힘들어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저와 함께 이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확정 고시된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르면 자연 보전 권역이어도 그 지역마다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 도시의 특색이 있다. 그 특색을 살려서 독자적인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승인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확정시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천은
그동안 여주 양평 가평처럼 환경이 중요한 도시 또 생태만 중요한 도시여서 늘 전원 휴양벨트 생태 관광 벨트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가 또 연관 기업이 이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정말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이천시를 전원 휴양벨트가 아니라 생태 관광 벨트가 아니라 용인과 같이 또 평택과 마찬가지로 화성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묶어서 이제 이천이라는 도시의 특성은 환경도시 생태도시를 넘어서 스마트 반도체 도시라고 중앙정부가 인정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승인해 주겠다 하는 것을 확정 고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확정 고시된 내용이 우리 이천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동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이 2021년도입니다. 2021년 4월이 되면 공청회를 열고 6월에는 최종 확정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31개 시군 경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은 도대체 우리 지역에는 빨리 달리는 전철 GTX가 들어오는 거냐? 이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 GTX가 A노선, B노선, C노선, 이제 D노선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GTX D노선이 최종적으로 6월이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김포에서 시작해서 하남까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이천과 여주는 수도권이 아닙니까? 어떻게 수도권이면서 GTX가 가지 않는 그런 도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해서 저희는 우리 이천이 중심으로 해서 광주시와 손잡고 또 여주시와 어깨동무를 해서 이제 곧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 토론회 내용은 GTX D노선이 하남에서는 끝나서 안 되고 하남을 넘어서 광주를 지나서 이천에 와서 여주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시고 이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제 한 4, 5개월, 5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이천시가 해야 될 일, 제가 해야 될 역할 분명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놓지 마시고 청와대에 대한 청원을 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정말 너무나 우리 이천시에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세계 시민들이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가리라고 그렇게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방 끝날 거야. 이제 코로나 끝내면 이전처럼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무려 1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코로나19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신체를 공격하고 더 나아가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19가 너무 오래 가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건강을 위협당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경제가 망가져서 내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의 문제가 되고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살던 그 지역을 버리고 자기가 살던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난민까지 생겼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올해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고 또 집단 면역이 생기면 코로나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충격도 대단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경제적인 충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따로 함께 모으지 못한다면 서로 마음을 따로따로 한다면 이 어려움은 극복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당부드립니다. 중앙정부도 경기도정부도 우리 이천시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의 고통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고 넘어진 분들은 손을 잡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선적으로는 시민 여러분들 정말 이 방역에 협조하느라고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핀셋 지원 서민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천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여력 있는 재정을 모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함께하는 우리 이천 지역 공동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 이천시의 공직사회를 믿고 함께 신뢰하면서 끝까지 손을 놓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이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동의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크게 클락션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또 저의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소 긴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이제 한 분 한 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민분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0655 시민 여러분 어디 계시나요? 대원전 노량 설치공사의 대웅천 노량 설치공사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대웅천 노량 공업선도로 2호 206호선이 개설되고 대원전 행동
대형 행정복지센터 차장이 2020년 10월 신고를 했으나 노선로가 차장이 연결되지 않아 청사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600여 미터를 우회 좌회전 2개소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상황과 지방화체인 대형천의 교량 및 도로 연결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청사를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협회장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요, 오면서, 요 제안 사항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주차장, 요 공사를 하고, 지금 우측에 보이는, 제가 보는 방향으로, 우측에 보이는 그 도로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대흥천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면,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예, 저희들이 시의회와 가장 빨리 좀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번호 3251, 3251 시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령 발전협의회 회장 박관호입니다. 예, 협의장님. 다시 한번 그 대원령 방문에 감사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이번에 그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그 도로에 관한 부분인데요. 거의 지금 현재 그 대월 지역에는 많은 그 기업들이 규모가 크던 작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무렵이면은 상당히 그 저 사동리 3번국도 경충대로 부분이 상당히 혼잡하고 좀 많이 또 그쪽에 아파트도 개입되고 있어서 상당히 그 밀집이 우려되는데 현재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장평리 쪽에 그 나들목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월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대포리부터 그 초지리까지는 그 도로가 2차선이 도로가 건설되어 있는데 초지리에서부터 장평리까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은 그 퇴근 무렵 아니면 기업들이 그 출퇴근하는데 번거로운 저 복잡함이 없이 원활하게 그 자동차 전용 도로로 나갈 수도 있고 삼동국도로도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2D 장평간도로 신설을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자료 저희들 또 검토를 다 하고 이렇게 본 건데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성남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 중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 주신 게 초지리에서 장평리 이어지는 그 구간인데 2.2km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있는 선이니까 그 공사와 자동차 전용도로 6-109 구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 공사도 함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번호 1706 시민 여러분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장평 1, 2 이전 지구를 맡고 있는 장태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2012년을 네. 위해서 항상 네, 기조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 동네는 중부 내륙철도가 지금 저 올해 중에 저 중부 의정을 있는데 거기 설계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어디냐면은 장평 2자구 1리 구간에 7.7m, 높이 4.5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장평리 나들목에서 장천 1, 2 마을신용까지 도로 확장 공사 그 진행 중으로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철도 그 박스 폭이 7.2m 너무 협소합니다. 이제 저희 동네 마을에 11개 업체하고 중소기업 업체가 있는데 대형 차들이 투기해버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 저희 앞자리나 대형산 쪽으로다가 중소기업체가 상대할 그 가능성이 많은데 동네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설계 중인 걸 알고 있는 그 도로를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주셔서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2000시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고 보니까 그 결국 도로가 좁게 날까봐 좁게 나면 그 발생하는 불편 때문에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고 그 정말 지금 걱정하시는 것만큼 도로 폭이 협소해서 주민들 불편이 분명히 예상이 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건의를 한 분 정도만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등을 켜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건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573 차량 번호 시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도리미장 장순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장님. 예. 시장님, 저희 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매년 시장님 오실 때마다 건의를 해서 한 10여 년 동안을 똑같은 건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작년도에도 저기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한 것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우비 맥주 앞에서 가자리로 해서 대흥리, 대대리까지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뚫려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시작할 때는 그 도리리로 해서 구시리 앞에 그 저기 여기서 모간면까지 가는 도로하고 연결되기로다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쳐 한 10여 년 동안 시장님 오실 적마다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시 저기 말씀드리자면 저희 도리리는 육군 항공작전부터라는 사령부가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은 마을입니다. 다른 대원면에서 특히 군부대가 있는 관계로 외지에서 땅을 사지도 않고 이사 오시는 분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뭐 비행기 소음이나 사격장 소음 때문에 상당히 사는 게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사 오시지도 않고요. 오면은 비행기 소음 때문에 오시지 않습니다. 땅도 팔라고 내놔도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길이라도 뚫리면은 혹시 마을이 발전이 되지 않나 해서 10여 년 동안 매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안 되고 있어서 시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기억이 나고요. 여기 또 이 자리에 대부분 또 이장님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우리가 예, 이장님들이 그 마을의 수건 사업들을 사실 다 모두 다 들어드리면 정말 좋죠.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 도리리 마을의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다른 데서 이사 오지도 않고 땅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하니 그 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로를 연결시켜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10년째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심정을 예, 제가 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우리 관련 부서를 통해서 예, 이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저도 함께 한번 같이 나가서 눈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보고 다만 이제 그 도로 문제가 지금 말씀 주시는 너무나 솔직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 이장님의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마음도 함께 나누고 다른 이장님들과 함께 또 상의도 하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계획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시민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못다 하신 건의사항이나 고견은 대월면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상엽 대월 면장님과 우리 엄태준 시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면장님 네, 말씀하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대월 면장 장상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저 입춘입니다. 24절기 중에 처음 시작되는 입춘날인데요. 우리 그 입춘날에 우리 저 대월면에 관심을 갖고 현재까지 이렇게 소통 시간을 진행해 주신 우리 저 엄태준 시장님께 고맙다는 담내의 크락션 힘차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아울러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저 경기도 김인영 도의원님, 그 다음에 저 허원 도의원님, 아울러서 또 우리 저 김하식 시의원님, 조인희 시의원님, 또 우리 저 대월면의 기관사회 단체장님들, 이장님들,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석하여 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10월 달에 발령받아가지고 대월면에 온 지 4개월이 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기 옆에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잘 보자 하면서 대월면의 발전과 우리 그 대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했는데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 시장님께서요, 우리 이 행사에는 이 주차장 좋으시죠? 네. 시장님께서 9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한테 내려주셔가지고요. 이 자리가 원래 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지 보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행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주차장이 조성돼가지고 이 주차장에 70대의 차량을 이렇게 저 주차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저 고맙다고 크락션 또 한번 올려주세요. 네. 아울러서 또 금년도에도요, 저희 또 대월면의 주민수건사업비로 또 15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그 마을마다 아주 시급성이 있는 그러한 그 사업이나 그 다음에 저 주민 불편 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그 사업에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이 소통의 시간에 우리 저 주민분들이 한 네 가지 건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 네 가지 건의 외에 또 별도로 건의하는 사항도 우리 저 시장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저 시장님한테 꼭 대월면의 당면사항 꼭 해결해 달라고 우리 저 크락션 한번 더 눌러주세요. 네, 시장님이 제 옆에서요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아직까지 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이렇게 저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거리두기 방역수칙 잘 지키셔가지고 코로나로부터 발생되는 일이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금년도 새해에 우리 저 신축년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가 또 우리 그 고유 명절인 또 설날입니다. 설날 잘 세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예, 말씀드리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상엽 면장님 일 잘하나요? 예, 예,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거든요. 백사, 신둔, 그리고 마장, 오늘 이제 대월입니다. 사실 하도 오랜만에 무대에 서고 예, 마이크 잡은 지 오래돼가지고 예,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행사가 이렇게 저야 이제 시간 돼서 올라오면 되지만 이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또 한참 전에 와서 이렇게 있어야 되면 날씨가 아주 만만치 않거든요.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도
그냥 잡는 게 힘들어서 이 핫팩을 옆에다 이렇게 댈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자리가 가능하게 된 예,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고생하는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엔 좀 따뜻한 크락션 세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도 지금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그 시구는 우리 이천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요. 오늘 시간 제약상 몇 분의 제한 사항만 들었지만 우리 장상엽 면장님이 잘 챙길 겁니다. 해서 이장님들 이렇게 우리 면장님께 말씀 주시면 제가 특별히 챙겨서 마을 이장님께서 정말 바라고 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 우리 시민들이 대신 세금이니까 그렇게 알뜰하게 써서 그 수건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정말 좀 더 인내하시고 반드시 함께 코로나 이겨내고 우리 어깨 걸고 한번 축제 멋지게 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